3분씩 드릴게요. 자, 환희님, 렛츠고. 네, 미아 언니. 그 토비 시험에 주둥 2판님 가져갔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시험 발매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져갈 수 없어라고 했어. 그래요? 우리 방에 그 선생님과 그냥 가져가라 했어요. 자, 아, 홀더, 좋은 홀더. 사람인데. 홀더. 네. 선생님이 가져가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가, 이러면 안 돼. 선생님이. 선생님이 오케이. 가져가도 되라고 했어요. 그 선생님이 너무 착해요. 우리 방에 있는 선생님이 우리 한명한 명씩 지적 어떻게 이거 다시 주 다시. 다시 어떻게 해야지 이거 땡이나 땡이나 이거 다시 데려. 뭐지? 기억 안 나. 요. 이렇게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다 두고 나가야 해요. 네. 그리고 우리 방에 있는 선생님이 사람 그 습기를 잘 보고 틀리는 거 와, 정답했어요. 야. 시험 봤네. 시험 번호는 뭐예요? 번호, 그 시험 번호. 3A 아, 전입할 답그 좋은 사람이구나. 네, 한국 선생님이요. 근데 그 선생님이가 이거 틀렸는데? 그러고 진짜 좋은 사람이면 나도 만나고 싶어. 정답 아니는데? 그리고 듣기 전가에 문제 생기는 거 알아요? 우리 두 번만 하고 잠깐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때. 맞아요, 언니. 그래서 늦게 집에 가야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카이 언니. 뭐? 카이 언니 그 터피 시험 봤어요? 아니요, 저못 봤어요. 아. 내년에 볼까요? 네. 그럼 언니 요즘 뭐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냥 한국어 배우고 한국에 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네. 방학을 어떻게 진행했어요? 방과 동안도 제가 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뭐지? 영상 보고 영화 보고 네네. 우리 허니님, 미아님한테 2분 20초 쓰고 카이님한테 40초 썼어. 어이가 없네. 아니요, 미아 언니랑 시험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방학 때, 자, 우리 카이 언니 방학 때 뭐하고 지냈어요? 방학 때밥 먹을 때라고 했잖아. 방학 때밥 네, 먹을 때 방학 때. 공부할 때 뭐하고 지내요? 밥 먹을 때어뭐 뭐하고 먹어요? 오케이? 남자친구 만날 때 오케이? 육아래? 네. 오케이. 자, 메이님. 네. 3분 드릴게요. 렛츠고. 네. 카이 언니. 네. 번역하는 거다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근데 이거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안 됐어요. 내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수업 끝난 후에 뭐할 거예요? 수업 끝난 후에는 밥을 먹을게요. 네, 먹었어요. 네. 그리고 하와 언니는 오늘 하루 뭐 했어요? 네, 안녕, 메이님. 네, 안녕하세요. 저기 우리나라에 지금
7시 아침 그래서 새로운 날 시작하고 있어요. 수업 한국어 수업을. 네, 그래서 재미있는 시간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아, 야, 허니야, 너 시험 어때요? 잡았어요? 시험 잘볼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읽기는 약간 홀던, 어려웠어요. 홀던. 시험을 잘간 것, 본것 같아요라고 돼. 시험 잘본 것. 자, 본것 보다. 보다라고 해야 돼. 시험 잘본것 같아요. 이렇게 같아요. 시험 잘본것 같아요. 얘기해야 돼. 내가 얘기한 거 알려준 거 절대 까먹지 마요. 네. 읽기는 약간 어려웠어요. 하세요, 계속. 그리고 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해요. 네. 그리고 네. 미아 언니, 오늘 학교에 갔어요? 아니요, 오늘 휴가리에요. 대화림이 왔잖아. 아, 그럼. 테무 사람들이 온 네네. 행사. 그래서 과자 많이 받았어요? 아니, 우리 어떻게 해야지? 이거 해누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과자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수모 언니는 오늘 뭐 했어요? 저는 집안일 하고 공부했어요. 그리고요? 그거만 했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 봤어요. 어떤 드라마예요? 와종? 와봉? 와봉 18. 어. 네. 야, 우리 메이님 발음 많이 좋아졌네. 문장도 많이 좋아졌어. 대박이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원래 뭐 메이님이 한국말 저렇게 잘했나? 아니요. 많이 좋아졌네. 발음하고 전에는 내가 알기로 발음은 좀안 좋았는데 발음도 많이 좋아졌네. 나100% 알아듣는데. 와, 대박.